춘천 지암계곡, 풍정가든 백숙이의 메뉴도 있으며 어른아이 물놀이하고 좋은 곳. 풍정가든 7월 8월 오픈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여름에만 운영하시는 것 같았는데요. 영업시간 오전 11시에서 오후 6시, 반려견은 소형견 앉는 강아지 한에서 입장 가능, 라스트 오더 오후 4시까지이며 오후 3시부터는 신규손님 입장 안됨. 안쪽으로도 쭉 주차장이 있어 주차 걱정이 없는 곳. 백숙이 외에도 다양한 메뉴가 있어 좋은 곳. 예약한 손님부터 음식이 나오지만 구워먹는 고기는 바로 가능. 국내산 삼겹살 4인분으로 주문하여 먹었습니다. 반찬은 보통의 맛이었고 고기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8월 8일 지암계곡 물 상태입니다. 미끼도 보이지 않고 깨끗하더군요. 내려가는 계단이 마지막 부분이 망가지기도 했으며 나무로 된 곳은 부실해 보였지만 계곡 물은 얇은 곳도 있고 깊은 곳도 있어 어른 아이 다 놀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슬기와 물고기도 있어 잡는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람 안 넣고 튜브 가져오셔도 바람 넣을 수 있는 장비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실도 있으며 족구장 등도 있어 단체로 놀러 가실 때도 좋겠더군요. 간혹 유리 조각과 녹슨 새가 보이기도 했으니 신발은 신고 노시는 게 좋습니다. 현지인이 찾아가는 놀기 좋은 계곡, 식당, 풍정가든이라 하더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